가려운 곳을 잘도 찾아내어 시원하게 긁어주는 나의 친구 시정. 그래서 우리가 30년 넘도록 이렇게 교제하고 있다. 나는 살아가면서 너무 고통스러운 벽에 부딪힐 때는 늘 성경책을 읽는다. 그러나 혼자서 읽다 보니 이해하는 것은 이해하는 대로, 그렇지 않은 것은 그런 대로 넘어간다. 그때그때 내게 감동을 주고 와닿는 구절을 위주로 읽는다. 내 성경책 가죽 표지가 낡아 있는 것을 보더니 시정이가 내게 손을 내민다. 알았지. 내가 문 닫아. 됐어? 근데 걔네가 문 닫으니까 얘네도 같이 닫아. 그래야지. 어머니까는. 근데 이제 막내 여동생, 막내 딸내미는 여기 살인학교가 아니거든? 근데 걔는 문을 안 닫더라고. 가주대고 안 가주대고. 아, 그러냐. 자율성에 맞춰. 근데 이제 국립학교는 나라에서 가라고. 아이, 쟤 괜찮아요. 안 울려요. 아주 깨끗합니다. 들을만합니까? 아, 평소보다 더 나은데요? 괜찮네요. 내가 조금 있으면 혹시나 끊어질 수 있어요. 잘하다가. 시정이의 남편이 비자 문제로 호주를 갔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이민정책 변화로 미국 비자를 갱신하는데 조건을 까다롭게 하는 바람에 계속 연기가 되고 코로나 사태까지 겹치면서 호주에 발이 묶여버렸다. 물론 시정이의 남편이 예전과 같을 것이라고 안이하게 생각한 것도 있긴 하지만 평범한 시민이 겪기에는 적정 수준을 넘어선 텐션이다. 시정이의 남편은 목사님이다. 목사님이 호주에서 백수 아닌 백수 생활을 하시게 된 것이다. 목사님 시간이 올데이 자유롭다 보니 이를 계기로 3개국 화상 바이블 스터디를 하자고 제안하신다. TBS 온라인을 연지도 벌써 6개월이 넘는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문제를 또 한 번 해결하신다. 트럼프 대통령과 코로나19 사태는 우리로 하여금 3개국 국제 성경 공부라는 초유의 상상력을 발휘하게 한다. 이 얼마나 멋진 일인가. 목사님의 비자 갱신 문제, 시정이의 목사 사모님으로서 갖는 갖가지 고민들, 나와 주변의 전통관습적인 문제들, 내 아이의 결혼, 목사님 가족의 미국과 호주로 이산 가족된 사연 등등 많은 문제들을 맞닥뜨리고 고민하고 함께 기도한다. 물론 바이블 스터디를 그 중심에 두고 우리네 인생을 하나하나 서로 풀어놓고 함께 고민한다. 하나님께 비할 바 못되는 미미한 존재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그의 옆에 기꺼이 세우신다. 우리를 자신의 이미지를 본따 만드시고 우리를 자신의 자식이라고 하시며 늘 관찰하고 보살피고 달아보신다. 황송하게도 자신의 동역자라고까지 하신다. 동역자는 자신을 따르는 추종자이자 함께 일하는 동료라고 하신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은 내가 가장 좋아하는 구절이다.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며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한다. 이 선언은 우리 각자가 고귀한 인격체이고 우리 하나하나가 하나님께 받은 대로 살아가야 하고 그렇기에 우리 각자는 최선을 다해서 품위 있게 살아야 함을 선언한다.
세상의 지혜를 이분한다. 그러나 나는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 범위까지 우리가 알게 된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나님의 허락이 없는 부분은 여전히 미지의 세계이다. 예를 들면 우주에 관한 지식이 그렇다. 우주가 왜 존재하는지 우리는 모른다. 우주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거의 대부분이 가설과 증명에 기반한 것이다. 내가 앞이 보이지 않아 당황해할 때, 내가 소진되어 지쳐 쓰러졌을 때 문득 떠오른 주기도문, 그 안에 길이 있다.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이 땅에 오시며 아버지의 뜻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우리의 기도를 당신께 노래하오니 주여 사랑으로 어여삐 받아주소서. 우리의 기도를 당신께 드리니 주여 사랑으로 받아주소서. 아멘. 순간이 아닌데도 뜨거운 눈물이 흐르면서 배에서부터 뜨거운 뭔가가 채워지는 느낌. 그러니까 예정하지 않는 드라마를 항상 쓰시는 거예요.